안녕하세요. 오늘은 따뜻한 감자 스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터 하나 좀 많이 넣었죠? 그 다음 썰은 양파를 넣고 간마늘 두 개를 넣고 카라멜라이징 해줍니다. 계속 볶아주시면 됩니다. 갈색이 될 때까지 볶아주시고 물 두 컵을 넣고 여기에 치킨 파우더 한 숟가락을 넣었습니다. 좀 더 묽은 느낌을 원하시면 물을 조금 더 넣으셔도 됩니다. 저는 감자 3개를 오븐에 구웠는데요. 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감자를 넣으시면 되고요. 제일 깔끔하게 만드는 방법은 아까 카라멜라이징 한 양파와 감자를 믹서기에 넣고 휘리리 돌려주면은 바로 수프의 질감이 됩니다. 저는 믹서기를 사용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손으로 하나씩 눌러서 으깨어 주었습니다. 구운 감자를 넣으셔야지 빨리 스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생크림 300ml 넣고요. 생크림을 넣으면 우유보다는 좀 더 풍미가 있고요. 정말 스프 맛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만 넣으시면 간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간을 봐가면서 소금을 추가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밖에서 먹는 레스토랑에서 먹는 스프 맛이 되려면 미원을 조금 넣으시면 좋습니다. 짜잔, 완성입니다. 여기에 후추를 뿌려주시고요. 오레가노를 뿌려주시면 따뜻한 감자 스프 완성. 따뜻하게 드시고 건강에 유의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